당연히 그런 느낌은 당연히 드는 거야. 오케이? 은별이의 반응이 어떻게 보면은 딱 맞는 거일 수 있어. 너희들 내가 예전에 얘기했지. 영어 들을 때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이렇게. 어렵지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들어요, 영어는. 어때? 지금 은별이가 뭔가 하는 것 같아, 그지? 하는 것 같은데 보기엔 어때? 똑같아 보여. 맞지? 잘 안 보여. 잘 눈에 안 띄어. 근데 어때? 여기까지 갔을 때 빵 올라가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또 쭉 해. 근데 실력이 비슷한 것 같아. 그런데 그러다 끝까지 하면 빵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끝까지 하면 무조건 올라가는 거야. 끝까지 하면. 많이 알겠어? 근데 어때? 하다가 아, 나 뒤지겠는데 아, 안 오르네. 근데 여기까지 싹 안 오르네. 여기까지 안 오르네. 아, 이런 병 안 오르네? 하고 멈추면 여기서 끝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은별이가 잘 모르겠어 하는 게 바로 네가 이 정도에 있으니까 잘 모르겠다 하는 거야. 알겠어? 근데 우리가 아는 것보다 계속하면 어쩐다? 무조건 올라가요. 알겠습니다. 근데 뭐가 필요해? 시간이 필요합니다. 알겠어? 그래요. 그래. 그리고 또 뭐가 얘기하려고 했지? 아무튼, 지금 예비 6학년들은 그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예비 중1 있지? 네. 너희 4명. 너희들은, 너희들도 내가 지금 다음 주 수요일부터, 너희들 내가 오라고 했어. 너희들 중학교 1학년 올라가면 뭐 있다고 그랬어? 듣기 평가 있다고 그랬지? 네. 근데 그 듣기 평가가 어떤 듣기 평가야? 전국 듣기 평가야. 전국 영어 듣기 평가. 오케이? 네. 자, 근데 중학교 1학년부터 어디까지 봐? 고3까지 봐. 중학교 1학년. 1년에 몇 번 봐? 두 번. 1년에 두 번. 몇 월, 몇 월? 4월. 4월하고 4? 9월. 그 듣기 문제가 몇 문제 나올까? 20문제 나와요. 20문제. 그게 학교 성적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들어가요. 들어가요. 듣기로만 20문제요? 듣기로만 20문제. 그거 쓰는 거 아니야? 쓰는 거? 뭔 쓰는 거? 그냥 뭐 이렇게 써서 푸는 거 아니야? 뭔가 되지? 듣기 안 듣고 그냥. 아니 객관식 문제야. 객관식 수문제라고. 1번, 2번 그걸 다 합쳐가면 된다고. 5회만 가면 된다고. 어머니 알겠어? 네. 그런데 지금 중학교 1학년 너희들은 지금 내가 듣기책 따로 안 했잖아. 네. 왜 안 하는지 알겠어? 지금 하는 거를 어느 정도 조금 익숙해지고 적응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듣기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일부러 듣기 안 시킨 거야. 알았어? 네. 근데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이제 너희가 중학교 1학년 듣기가 얼마 안 남았지? 뭐야, 1월이잖아, 벌써. 그러면 2월, 3월, 4월. 3개월. 3개월 뒤에 듣기가 들어가.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 그렇게 해서, 듣기도, 똑같이 하면 돼요. 알겠지? 네. 듣기도 지금 너희들 하는 것처럼 하면 된다. 내가 나중에 알려줄게. 알겠지? 그래. 윤서야, 응?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영어를 왜 한다? 근데 왜 지금이야? 왜 지금 해야 돼? 지금 해놓으면 이게 나중에 어때? 나중에 점점 올라가면서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어때? 너희들 쉽게 하라고. 편하게 하라고, 편하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영어를 이렇게 해놓으면 고등학교에서 영어 공부를 덜 해도 되거든. 그럼 영어 공부, 그러면 시간이 더 있겠지. 그럼 그때 뭐 할 수 있어? 더 어려운 거 있지. 뭐 수학. 수학 어렵잖아. 그런 거에 더 할 수 있는 거.
근데 영어를 해놓지 않은 애들 어때? 영어 때문에 수학도 못해. 보면 되겠어? 그러니까 영어는 조금 지금 해놓는 게 너희한테 좋다. 자, 그래. 자, 어디이지? 오늘 벗부터? 벗부터 어디까지죠? 여기 1번에 3번 여기? 네. 자, 벗첫 번째 거잉. 그래, 이거 쉽죠. 그래, 은별이 해봐. And now I'm excited. 그래, 해서. 그렇지, 오케이, 잘했어. 자, 다음 거 하나 더 해봐. Tomorrow, my mom is Marrying Mr. Fisher. Mr. Fisher. 그래도 발음 괜찮은 것 같아. 지금 영어 시작한 거, 그 시간에 비하면 아주 아주 좋습니다. 그래, 해봐. 내일 나의 어머니는 결혼하신다. Mr. Fisher 아저씨야. 그렇지, 오케이. 잘했어. 굿. 자, 다음 거. 하율이 해봐. Then me and my family is bad food, Mr. My family and Mr. 잠깐만요. 아직 안 끝났는데? 좀 아니었나? 아, 이거 좀 아니야. 미스터의 Treasure. 그냥 그거야. 축약구야. Treasure family are Fishers. Fisher's family are very married too. Getting married, Married married to. 2. 그래, 해봐. 그것은 의미한다. 나의 가족이 된다고? 아이씨, 나의 가족과 나의 가족과 미스터 아니 프리셜 아저씨와 아저씨의 가족과 그래, 가족이. 가족이 그러니까 내 가족과 그 아저씨 가족이 결혼한다. 2. 또한 또한 이 가족이 결혼한다는 것을 mean 의미한다. 알았어? 의미한다. 네. 그래요. 혜연아, 여기 is ing 이거 뭐라고 했었죠? 가까운 미래. 좋아. 얘도 이상하지? 그래요. 자, 다음 문장을 그래, 혜연이 해봐. Two 아, 잠깐만. F 발 조금만 더 해봐. Families. On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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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On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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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F. Family. 그래. 발음할 때좀 더, 알았지? 왜냐면 너희들 발음도 나중에 너희들 영어 점수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너희 발음도 들어가요. 언제? 중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원어민 선생님 있을까 없을까? 있지. 그 원어민 선생님하고 영어로 이렇게 하는 것도 점수에 들어가요. 진짜요? 그래서 고등학교 영어에 그 영어 너희들 수행 평가 뭔줄 알아? 너희 초등학교 수행 평가 그런 거 있냐? 아니, 수행 평가 있어? 그 수행평가가 중학교부터 들어갔는데, 아무튼 그 수행평가 거기에 말하기 점수 들어가. 그러니까 그 원어민 선생님이 이랬는데, 아무튼 자기 그게 발음이 안 좋거나 그러면 점수가 깎여. 알았지? 그래서 내가 하는 거야. 그래, 해봐. 우리도 가족은 될 것이다. 대가족이. 그렇지, 하나의 대가족이 되거나. 오케이, 자, 다음 거를 누가 하냐면, 그래, 지연이 해봐. Live. Live with her mom. 그래, 뭐야? 아빠, 그녀의 아빠.
야, 아빠가 죽었다면 좀 괜찮아요. 아, 돌아가시네. 아, 좀. 아, 진짜 K잼민이 진짜 잔인하네. 돌아가시네. 돌아가신 후에 뒤질라고 그러시오. 엘레나는 살았어. 엘레 엄마. 그냥. 자, 그래. 다음 거, next one은 그래, 다솜이 해봐. 스. 그래, 뭐야? 그래, 오케이. 자, 다음 거, 효주 해봐. 그렇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 자, 이렇게. 소위 왜 끊었어요? 뭐라고요? 소위 왜 끊었어요? 아, 소위 왜 끊었냐고요? 혹시 이제 어머니의 뭐 그런 생각? 뭐 그런 것들? 개인사정. 뭐 그런 게, 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이제 어머니가 생각하는 방향이 조금 달랐을 수도 있겠지. 오케이? 그래요. 자, 효주 6. 그다음에 숙진이 8. 혜연이 25. 됐네. 숙진아, 너는 걔랑 친해? 지수 걔랑 친해? 그래. 그 다음에 지연이 13 하면 되잖아. 다솜이 3. 하율이 통과했구만. 저 그거 이게 좀 EMS 안된 거? 그래. 하고 윤서 다 됐지? 윤서 8. 주원이 21. 그 다음에 은별이 다 됐나? 조금 안된거 그거 있었나? 그래, 알겠어. 오늘 누구지? 혜연이 됐나? 어떤 거 할래? 치즈. 오케이. 자, 오케이. 계속했고, 지금 너왜 그래? 감기야? 그래? 코로나 아니지? 혼자 있어. 그래. 내 주변에 다시 코로나 걸린 애들 있어? 사람이 말고. 없어요. 없어? 네. 그래요. 네. 다들 주말 잘 보내십니까? 네. 주말에 뭐 했습니까? 뭐였지? 집에 있었어요. 기억이 안 나요. 나도 집에 있고 싶다. 한 가지 기억났어요. 밤에 12시까지 핸드폰하고 그거 봤어요. 좀. 아, 제아이죠? 네. 김민수가 거의 갔냐? 갔다는 거 봤나요? 해도지? 네. 해도 어디로 갔는데? 잤어요. 어디로 갔냐고? 우리 토요일날 볼링 쳤잖아. 모른다고? 네. 간대 모른다고? 저 잤어요. 저 집에서 잤어요. 내가? 나안 갔다고? 나안나안 갔다고? 쌤 볼링 잘 쳐요? 나? 네. 나는 공을 하는 거 웬만하면 다 잘해요. 저희 볼링하고 왔는데. 형은 파이어볼 잡으셨어요. 볼링 했다고? 네. 어디서? 강진이요. 오늘? 네, 아예 토요일날에. 아, 네 친구들이? 버스 타고? 버스 타고? 몇 명이서? 7명. 가서 볼이나 폭발시키고 와야지, 얘들. 레이저 그냥 뭐냐? 그거 하나 망가뜨려 봤지. 엄청 막, 뭔가
왁자지껄 안 했겠네. 아니. 재밌었어? 네. 자, 오늘 이어서 여기서부터는 그렇지? 네. 웬부터? 그래. 자, 이거 했대요. 자, 봅시다. 자, 읽어보자. 자, 해봐. When Mr. Green opened 죠. 지금 opened it. The refrigerator said, "Don't eat, you will get fatter." 그러면, 그래. 자 다음 거. 자 그래 이거 해석해봐. 뭐 했을 때, 그렇지. 뭐 했을 때. 자, 뭐 했을 때? 그린 아저씨가 그린 아저씨가 냉장고를 열었어. 그것을 열었을 때. 그럼 여기서 그것이 뭐예요? 냉장고. 그렇지, refrigerator 열었을 때. 그 다음 뭐예요? 그 냉장고. 냉장고는 말했어. 말했다. 먹지마 돼지야. 너는 get fatter. 더 뚱뚱해지다. 혹시 밑에 더 뚱뚱해지다. 더 돼지가 될 거야. 자, 근데 여기 fatter 있죠. 네. 요 fatter는 뭐예요? 비교급. 비교급이죠. 뭐의 비교급이야? Fat. 그렇지. Fat, 그 다음에 fatter, 그 다음에 최상급이 뭐야? Fattest. 뭐 이거겠지? 자, 뒤에 뭐야? ER, EST죠. 따라 맞습니까? 네. 이게 뭐예요? 맨 처음에 나온 게 원급, 비교급, 최상급. 맞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제 살아보자. 여기 어때? 뭘 하나 더 썼지 지금? T. T를 하나 더 썼지. T를 두 개. 왜 그럴까? 앞에 그 T가 T가 자음이어서. 자음이어서. 아, 그것도 완전 틀린 말은 아니야. 자, 그런데 이거를 내가 좀 알려줄게. 거기다 써. 자, 여기다 밑줄. 여기에 밑줄. A의 밑줄, T의 밑줄. 이렇게 fat 있잖아요. A하고 T의 밑줄. 이거를 뭐라고 할까? 혹시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얘를 단모음. 단모음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는 단자음. 혹시 예전에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습니까? 네. 그래, 아주 좋아. 다시 적어놔요. 그래서 AT가 이게 단몸 단자음. 뭔 말 알겠어? 단몸 단자음 뭔지 알겠어? 네. 그러니까 몸이 하나, 자음이 하나로 끝나는 거. 뭔 말 알겠어? 단몸 단자음일 때 뭐예요? 뒤에 ER이나 ES를 붙이면 뭐다? 맨 끝에 있는 자음을 하나 더 쓴다.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Hot. Hot이 뭐야? 뜨거운, 더운 이런 거. 그러면 더 뜨거운 음악. 이거 비교급이 뭘까? Hotter지. Hotter일 때 스펠링 어떻게 써? T를 하나 더 써야 돼. TT에. 왜 그런지 알겠어? 이게 뭐라고? 단몸. 단몸. 단잠. 이어서. 자, 됐지? 너는 더 뚱뚱해질 거야. 왜는데? 그러면 잠깐 여기서 하나 볼게. 여기서 get이 나오죠. 네. 여기에서 get의 뜻이 뭘까? B.
자, 우리가 원래 get이 뭐죠? 우리가 get, 원래 get의 뜻이 뭐야? 없다. 없다. 없다는 다른 뜻도 있는 거야. 여기, 여기서 get이 어때? 살찌다? 더? 이건 더는 이거고, 살찌는 건 이거고. get이 뭘까? 자, 그만 먹어. 먹지 마. 너는 더 돼지가 될 거야. 뭐가 되고, 그러면 뭐가 바뀌어, 지금? 뭐요? 상태가 바뀌는 거지. 아, 상태구나. 그렇지. 혹시 예전에 내가 얘기한 적 있나? 네. 여기서 get은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여기서 get은 뭐야 뜻이? 뭐뭐가 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마치 become이랑 비슷한 거야. 어, 맞아요. 알겠지. 네. 자, 그래. 아, 그래. 너 더, 그, 앵간히 먹어. 막 이렇게. 얘가 말한. 자, 다음 거 해봐. Now he doesn't forget. 어, 뭐야? 이제 그는 까먹지 않은 거. 잊지 않는다. 그렇죠? 어, 그니까 이 그린 아저씨의 문제가 뭐였어? 먹는 게 문제였어? 다이어트. 그가 다이어트 중이라는 거를 까먹은 거. 잊어버린 거. 그 뭐가 있어? 약간 건망증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 어. 약간 이제 근데 자기가 다이어트 하는 거 있는 게 참 말이 안 되지? 기억상 실증. 어, 아니면 자기가 그냥 잊고 싶은 거겠지. 단기 기억상 실증. 어, 나 기억 안 나는데 언제 내가? 어. 그러니까 뭐 맛있으면 살 안 찐다 뭐 이러고 맛있으면 역 칼로리 그게 말이 뭐야. 자, 아무튼 이거 doesn't 왜 쓴지 알죠? 네. 여기 두 doesn't 언제 쓴다? 얘가 무슨 동사일 때? 일반 동사 부정일 때. 일반 동사 부정 할 때 두더지 쓴다 그랬죠. 이거 특히 중학교 1학년들 엄청 중요해. 자, 그러네요. 이제 인공지능 이런. 오케이. 자, 다음 거 해봐. Now he doesn't eat so much. 자, 뭘까? 이제 그는 먹지 않는다. 너무 많이 먹지 않는다. 그렇지. 어, 여기서 표현이 뭐가 있을까? Not so much. Not so much가 뭐야? 그렇게 많이는 아닌, 뭐, 이렇게. 아, 그래요. 그리고 여기 eat, 얘도 지금 doesn't eat 이렇게 나왔죠? 여기 doesn't, 일반 동사. 그렇죠? 좋습니다. 그래. 어, 자, 여기 밑에 문제를 보면은, 자, 한번 봐보자. 자, 어, 해봐. 읽어봐. By using이죠. By using a talking refrigerator, Mr. Green. 자, 네. 자, 요거 해봐. 뭐죠? 자, 여기 by ing가 나왔어. by ing가 무슨 말일까? 혹시 밑에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계속 뭐마다? 계속 뭐마다? 비슷하게 잘 얘기했네. 그 잡아봐. 제안하는 거. by ing, 예전에 한두 번 나왔을 거야. 뭐뭐 함으로써. 뭐뭐 함. 으로써 자, 근데 여기서 use 있죠? 원래 얘가 뭐예요? 원래 use인데 ing 붙이면서 e가 탈락이 된 거죠? 그래서 use. 그럼 뭐 해서? 뭐 함으로써? 사용함으로써. 자,
자, 뭐를? 말하는 냉장고를 사용함으로써. 하율아, 네? 괜찮아? 네. 왜 이렇게 인상을 써? 왜 이렇게 인상을 써? 뭐, 어디 혹시 뭐 몸이 안 좋거나 아니면 걱정되는 일 있어? 괜찮아? 아, 왜 인상 써? 자, 네, 말하는 냉장고였어. 자, 이 아저씨는 얘가 이제 주어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와. 자, 이걸 사용해서,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거 들어갈 거. 자, 1번. 1번 읽어. Will have difficulty in his diet. 자, 이거는 무슨 말일까? 자, 이거 무슨 말이지? 그렇지. 가질 거야. 뭐를? difficulty 하면 어려움이죠. 어려움을 가질 거야. 자, 그런데 어디에? 그의 다이어트. 야, 이게 다이어트에 어려움을 주는 거 맞아? 아니요. 아니죠.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자, 2번 읽어봐 다 같이. Will eat fresh food every day. 자, 뭐죠? 먹을 거야 신선한 음식을 매일. 자, 이거에서 신선한 음식 먹는 내용이었어? 아니죠. 요거 빈칸에 들어갈 말을 묻는 건 뭘 물어본 거야? 한마디로 이 글의 주제를 물어본 거야. 자, 이거 아니고. 그리고 그때 선생님이 한번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납니까? every 뒤에는 뭐 써야 된다? 단수. 그래서 여기 뒤에 s 쓰면은 안 된다. every 뒤에 s 시험지에 이렇게 넣나? 그래, 아주 좋아. 기억하고 있구만. 아주 좋습니다. 아주 뿌듯하네요. 자, 신선한 거 있고. 그 다음에 3번 해봐. Won't. 그렇지, won't. 아주 좋아요, won't. Won't be hungry anymore. 자, 이렇게 anymore가 나오면 앞에 뭘 찾아야 돼? 뭐랑 연결시켜야 돼? 그렇지, not이랑 연결시켜야 돼. Not anymore. 하율아, not anymore가 무슨 뜻이야? 혹시 기억나니까? Not anymore. 효주야, not anymore 혹시 기억납니까? 더 이상 못 먹으니. 그렇지. 그래. 좋습니다. 자, not anymore. 더 이상 못 먹어 아니에요. 그럼 뭐야? 이 아저씨는 배고프지 않고. 더 이상 배고프지 않을 거야. 이거 냉장고 있어서 더 이상 배고프지 않는다. 맞아? 아니지. 그래, won't 하는데 하율아, 네? 여기 won't는 뭐랑 뭐랑 축약된 거라고 했었지? not이랑 그렇지, not이랑 뭐? not이랑 뭐? 뭐라고? 위? 응자라, 혹시 won't는 뭐랑 뭐랑 합쳐진지 알아? 오케이, 그래. 다솔, won't 뭐랑 뭐랑 합쳐졌어? 혜연, 뭐랑 뭐랑? 지연, won't 뭐랑 뭐랑 합쳐졌어? won이랑 뭐, 이렇게 want? 네. want랑 not이랑? 아, 오케이, 이거 아니야. 아는 사람? 그래, 뭐지? will이랑 나. 그래, will. 내가 하는 말. 야, 야, 조용히 안 해? 이것들이. 야, 써, 얘들아. 이거 won't 있잖아. won't는 이거 중요하다. 이거야.
when하고 not이 합쳐진 거야. 지금 알겠어? when하고 not을 합치면 won't가 되는 거야. 어? 지연아 썼어? 그래서 오늘 하면 뭐라고? will not be가 되는 거. will not be. 알겠습니까? 네. 네? 그래. 더 이상 배우지 않을까. 아니고 자 4번. 자 4번 해봐. Will avoid. Avoid that way. Avoid. Go. O 해야 돼. Going이에요. So going. No, no. 그냥 going 하냐. Going이야. Going. 그렇지. Go. 너희들 발음이 어떻게 원어민 식으로 하면 할수록 좋은 거지. Go. Going. 그렇지. 그렇게 하라고, 그렇지? Going on a diet. 그래. 해봐. 어? Avoid 나왔었지? Avoid 뭐죠? 맞다. 피하다. 그지? 그러면 뭐야? 아저씨가 피할 거래. 자, 피해. 뭐를 피해? 얘가 목적어다니야? 자, 근데 go on a diet지. 다이어트 하는 것을 피할 거야. 이 냉장고 때문에 다이어트 하는 걸 피한다. 맞아? 아닌 것 같지? 그래, 조금 그러고.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 하나 줄게. 여기 ing를 썼어. 왜 ing를 썼을까?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를 써야 되니까 그래서 동명사를 썼다. 아주 잘 얘기했어. 잘 얘기했는데 거기서 조금만 더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 숙준이 아주 잘 얘기했어. 자 봐봐. 예를 들어서 봐볼게. 선생님 봐봐. 너희 want 있죠? 네. want는 뒤에 ing 쓰는 거야? to를 쓰는 거야? to. 그렇지. want to. 알겠습니까? 네. 요거 기억나지? 자, 그런데 이거 하나만 해볼게. 이건 자주 안 나와서 너희 잘 모를 수가 있네. enjoy가 즐기다잖아. 네. to일까, ing일까? ing. enjoy는 ing만 쓸 수 있어요. ing는. 그거랑 똑같은 게 바로 avoid예요. avoid도 뭐? ing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뒤에 to 명사 쓸래, ing 쓸래 요거를 물어보는 게 이제 나오거든. 중학교 때. 알겠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avoid the ing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알겠습니까? 네. 자세한 거 나중에 좀 더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5번. 자, 5번 해봐. 오늘 5번까지 한번 해봅시다. Is going to lose weight. 잠깐만. Is going to 뒤에 나오고 lose가 나왔어. 하유라, 여기서 be going to 뒤에 lose가 지금 동사거든요. 동사. 하유라, 이거 is going to 무슨 뜻이지? 그렇지, 그렇지. 기억 기억하네. 이거 be going to 뒤에 동사 나오면 여기서 be going to는 뭐랑 같다? will 하고 같다. 혹시 기억납니까? 네. 그래. 그래서 뭐야? 뭐 할 것이다. 뭐 할 거야? lose 것이다. lose가 뭐야? 일탈. 뭐를? 무게를. 그러니까 몸무게를 잃을 거다. 그러니까 뭐야? 살을 빼. 자, 5번 맞습니까? 네. 요거를 사용함으로써 사용해서 몸무게를 뺄 거야. 살, 그러니까 살을 뺄 거야.
아, 이게 맞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5번 됐습니까? 네. 오케이.